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살림살이 경제에 올인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그 임생님, 제가 지금 이 네, 이걸 입고 또 예, 오셨네요. 아마 뭐 대한민국 방송에서 최초로 아예 그 데모를 하면서 방송을 하는 최초의 방송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최근에 중소상공인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게 마지막 방역지원금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1차 작년 12월에 100만 원, 그다음에 2차로 2월 말 3월 초에 300만 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600만 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600만 원, 그다음에 소기업에게는 600만 플러스 알파 최대 1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200만 원, 회사 택시 법인 택시 지원금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름이 손실보전금이었고 손실보상금만 헷갈리는데, 손실보상금은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분들만 받는 거고요, 법에 의해서.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1차, 2차 방역지원금, 위드 코로나가 깨진 다음에 극심한 고통이 있었던 분들에게 긴급 지원해 준 건데, 이름을 손실보전금으로 바꾼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당사자들도 심지어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필요하게 바꿨다, 이거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저는 그걸 지적해 주고 싶고요. 정책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혼동을 주면 안 됩니다. 또, 그다음에 많은 혼선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손실보전금에 마지막으로 주겠다는 것에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임세영 교수도 기억나실 겁니다. 소급 예, 적용. 소급 적용도 해주고, 1000만 원 그다음에 넘게 뭐 이런 500만 것도. 명한테 1000만 원, 그래서 50조 공약이 나온 겁니다. 맞아요. 기억납니다. 근데 저도. 그걸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아, 뭐 소고기 사 먹을 거안 맞아요.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인수위 때. 예, 뭐 600만 원 아래만 주겠다, 600만 원이나 600만 이상은 다줄 수가 없다, 그냥 600만 원을 최대치라고 차등해서 600만 원 아래 주겠다, 그리고 매출 기준도 따지겠다, 소급 적용도 안 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벌써 사실상 난리가 공약 났죠. 파기인 공약 파기가 거죠. 된 인수위 거죠. 때부터.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후보에서, 아니다, 어쨌든 600만 원 이상은 주겠다, 그래서 금액은 대충 맞았어요. 원래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것보다 후퇴하긴 했지만, 너 600만 원 플러스 알파. 근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500만 명한테 600만 원 이상 주겠다, 1000만 원 주겠다 했는데, 그걸 370만 명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왜 줄인 거예요? 아무래도 예산을 다 쓰기 싫었던 거죠. 소고기 사 먹을 만한 사람들은 안 주겠다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작용한 거죠. 그 미리 예산 추계도 안 해놓고 공약을 막 남발한 그랬던 거죠. 거죠. 예. 50조가 아니라 그래서 예산이 20조대로 확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130만 명이, 최대 130만 명의 소상공인이 탈락을 한 겁니다. 이제 보통 자영업자 550만에서 600만이라고 하는데,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은 빠져야죠. 빼면 한 500만 명쯤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드셨잖아요.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든 매출이 줄어들었을 거고, 설령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에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2년 반 동안 온갖 방역 조치 협조하고, 마스크 비용, 뭐 발열 체크 비용, 그다음에 뭐 손서정제, 뭐 온도계, 뭐별 조치를 다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협력을 맞습니다. 했잖아요, 비용을 들였고. 그러니까 그러면 매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윤석열 정부가 분명히 후보 때 매출이 감소하든 증가했던, 그걸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500만,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다 지급하겠다 했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그 후보를 찍으신 분들도 많이 매우 있었을 텐데요. 많죠. 실제 댓글들 보면요. 뒤통수 치신 아니, 거죠, 그러면. 500만 명한테 10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도했던, 자꾸 선별하고 금액도 조금만 주겠다 그러고 뭐 추경도 못 하겠다 그런 거에 실망해 가지고, 그래도 뭔가 윤석열은 50조, 김종인은 100조까지 하겠거든요. 저쪽이 화끈하게 줄것 같다, 제대로 줄것 같다 해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무더기로 탈락한 거예요. 최대 130만 명, 최소로 잡아도 100만 명 안팎. 그다음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도 소득이 25%가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걸 엄격히 증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비교 기준이 작년 코로나 때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2021년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올해 3, 4월하고 비교를 합니다. 또 올해 3, 4월에는 좀 나아졌잖아요. 그럼 임세원 프리랜서, 안희원 프리랜서가 만약에 소득이 한만 원이 늘어났다, 그럼 탈락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정컨대
소상공인들은 100만 명 안팎, 소상공인 소기업은 특허 프리랜서도 아마 최소 수십만 명이 올해 탈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우울한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앞으로 지원도 없습니다. 없고요. 예, 네. 코로나가 이제 다 이제 물론 지금 재창고를 이긴 있지만 네.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체제가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금액이 문재인 정부 때 금액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큰 겁니다. 그렇죠. 1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아니라 소상공인 손실보증만 해도 600만 원이고요. 네. 특허 프리랜서 지금 200만 원이고요. 법인택시, 회사택시 지원금이 300만 원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50조를 지원하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그때 바로 지방선거 전에 50조 네. 지원한다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산이 이분들이 잘 안 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50조에는 소상공인들만 대상으로 500만 명의 소상공인들 1000만 원 준다는 공약입니다. 네, 네. 그렇게 가지고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이 많았던 거죠. 네. 실제 지금 130만 명 안팎이 탈락하고 있고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회사택시, 그다음에 버스기사님 탈락자들께 하면 네. 뭐 최소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지금 탈락하니까 네. 굉장히 이분들이 많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온성이 자자한데 근데 청와대 청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이렇게 이제 손실보증금 지급기준 형평성 문제 심각하다. 부자인데 받는 사람, 네. 가난한 사람인데 떨어진 사람 10월 30일 날 폐업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작년. 올해 1월 1일 폐업했으면 600만 원을 받아요. 그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그냥 거죠? 그냥 관료들이 정한 거예요. 아,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1월 1일 날 폐업하면 600만 원을 받는데 너무 힘들어서 10월 30일 날 폐업한 사람은 한 푼도 안 주냐고요. 아, 그럼 뭐 너무 억울하죠. 그다음에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다음에 개인택시 자격증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하다가. 네. 분명히 지급 대상이라고 문자과자가 있는데 네. 생존 배우자나 자녀들이 갔더니 당사자 사망했으니까 줄 수 없다. 이 전문 자격증은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황당한 이분들 민원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요. 뭐 아무튼 뭐 너무나 많은 억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늘어나면 이론이나 늘어나면 다 탈락시켜버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최근에 소주값, 맥주값이 네. 좀 올라서 식당에서 예전에 4,000원 했던 맥주가 5,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파는 양은 같다고 치면 예를 들면 매출이 늘어난 걸로 잡혀게 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인건비가 올라간 것도 있고 임대료 네. 그 사이 올라갔다든지. 네. 그러니까 그걸 전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출 기준 매출이 늘어났지만 영업이익 감소를 입증한다든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 상승은 매출 원가의 네, 원가 예, 상승이나 증진. 매출 증가를 이런 예의를 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단한 인정하잖아요. 근데 청와대 청원도 없으니까 오히려 여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답답하니까 대통령 집무실 앞에 지금 집회를 3번 했고요. 저희랑 같이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한번 했고 1인시 하고 있고 교육청 앞에서 집회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 답답한 게 분명히 방역 조치는 2020년 여름부터 강화됐어요. 네, 8월부터. 네, 맞아요. 실제 강제 방역 조치 있었어요. 영업금지 영업시한제. 우리 뭐 인원 제한도 다 당했을 거 알잖아요. 언제부터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는 그 보상을 해줬냐? 2021년 7월 7, 8, 9부터 보상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영업금 영업시한제. 소급적이 안 됐잖아요. 네. 2020년부터 2021년 1년 동안 영업금지 영업시한제 안에서 많은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노래방이나 키즈 카페 같은 데. 네, 맞아, 키즈 카페. 그래서 망해서 폐업했어요. 네. 그러니까 폐업했다고 한 번도 못 봤죠? 망했다고 망했는데 소급 적용 안 해줘갖고 한 번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여러분 소급 적용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길거리 나왔는데 청와대 청원도 안 돼요. 용산 집무실에 무슨 경청 우체통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가서 내야 돼요. 아니 요즘 세상에 뭐. 가서 민원을 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온라인으로도 종종 온라인으로 있을 수 있지만 너무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원자재 가격 급등해서 소상공인 소기업 하는 분들이 코로나19가 끝나가는 마당이지만 다시 코로나19가 창고라는 것도 지금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고 있고요. 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이분들이 팔아도 마진이 줄어드네요. 왜냐면 가격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바로 가격에 반영을 못 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시장 경쟁도 있고 가격 경쟁까지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단골들이 겪을 충격도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만들어 못 올립니다. 네. 일부도 조금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다 600만 원, 1000만 원까지 못 받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계속 우리 살림살이 경제에서 체크하고요.
저희들 뭐 민생경제연구소나 더 분발하고 국회에 호소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심하게 공약을 파기하고 방치한다면 윤석열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국회,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문제는 즉시 확대하자. 억울한 사람들, 애매한 탈락자들 구제하지 않게 하죠. 네. 모든 사람 구제했으면 좋겠지만 공약대로 그게 어렵다. 그래도 누가 보기에도 억울한 사람들, 애매한 탈락자는 구제해야죠. 통신재벌 3사가 통신요금 조금 저렴하게 해주고 인하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 물가 급등의 시기에 네. 인플레가 일부 완화되겠죠. 그렇죠. 가게마다 통신비 부담 줄어들겠죠. 집집마다 통계청 통계하면 2인 가구 기준으로 16만 원, 17만 원을 통신을 냅니다. 근데 4인 가구는요, 3, 40만 원 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통신비가 1인당 만 원씩, 3, 4만 원에도 절감되면 시장에 가가지고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부담이 덜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단 1원도 인하를 안 해줍니다. 그래 놓고 최근에 무슨 5G 중간 요금제 네, 내놨대요. 맞아요. 5만 원대 요금제하고 7, 8만 원대 요금제하고 11만 원, 10만 원, 10만 원대 요금제밖에 없는데 중간에 선택지 하나 늘어났다는 거. 그래서 마치 요금이나 해준 것처럼 홍보를 합니다. 네. 여러분 완전히 이건 국민 기만입니다. 그건 요금 인하가 아니죠. 요금제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요 네. 문제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방통위에서 과기정통부가 그걸 반려해버려야 됩니다. 네. 그 요금제 신설하는 건 좋지만 5만 원대 이하의 저렴한 요금제를 내놔라. 2만 원, 3만 원 사업대 요금제를 내놓고 데이터 제공료를 풍성하게 해라. 그래야지 국민들이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5G 쓰신 분 중에 5만 원이나 8만 원대 요금을 쓰신 분들이 옮겨가면 되잖아요. 네. 3만 원대나 4만 원대로. 그러면 통신비 절감 효과가 뭐 만 원, 2만 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가적으로 따지면 꽤 되는 이걸 거죠. 내놔라는 거예요. 이걸 안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네. 중간 요금제라고 이제 내놔서 이제 문맥만 막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네, 사실상 들여다 보면은 요금이나 효과가 별로 없는데 데이터 제공량도 네. 5G 쓰시는 분들 평균 데이터 제공량 사용량이 25GB 정도인데 27 네, 25, 27 네, 정도인데 네, 네, 네. 뭐 한 그 정도 주고 네. 그러니까 평균 이하만 쓰라는 거죠. 맞아요. 6만 원 내고 근데 요금도 작잖아요, 여러분. 6만 원이거든요. 6만 원 작은 요금입니까? 작은 요금 아니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LTE 요금자 4만 원인데 그보다 2만 원을 더 내면서 잘 터지지도 않는 5G가 오지게 안 터져서 오지게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는 네. 이야기 있는데 그러면서 6만 원 받겠다는 거 얼마나 비양심적이며 불량한 처사입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요. 해마다 영업이익이 4조 안팎, 최근에는 4조를 돌파하고 이제 5조까지 향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LTE 요금제 만 원씩이나 한다든지 5천 원씩이나 한다든지 기존 요금제에서 아니 무제한 요금제 기간을 내려준다 그러면 무제한 요금제를 쓰던 분들이 요금 인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5G 요금제 지금 어떻게 된 게 통신 요금에 2만 원대, 3만 원대 요금이 아예 없어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그걸 내놔야 통신요금 인하 효과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통신 공공성단체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집무실 앞에 가서 네. 말도 안 되는 요금 인하도 아닌데 요금 인하인 것처럼 사기치고 최근에 물가 대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중간 요금제를. 아무리 무대책이고 속수무책이라 하지만 그걸 대책이라고 발표하면 안 되죠. 무슨 2만 원대, 3만 원대 요금제가 나왔다. 데이터 제공량이 풍성하다면 물가 인하 대책이 되죠.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3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